Leuten freuen, ist faule Essmänner, nicht ein!개인적으로 저 반지에 저주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쳐다보기가 좀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성수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작년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영국에서 구입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취미가 저런 물건을 모으는 거고요. 또 여행 갈 때마다 저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죠. Hello, can I help you? We are just looking. Yes, okay.군용 나침반인가 봐, 그지? 해군 나침반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주 오래된 거 같은데. Can you show me this? Yeah, sure. 야, 그냥 가져가라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게. 일단 그쪽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대부분 진품 확인서라든지 그런 확인서들이 있는 물건이고 대부분 국제적 고가로 거래가 되는 물건인데 학생인 저한테 상당히 고가였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은 반지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을 듣게 되었다. 이 반지의 원래 주인은 나치 시대 때 독일 장교 출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산책을 나갔을 때였다. 잠시 손주에게서 눈을 뗀 사이 내리막길도 아닌데 유모차는 저절로 굴러간 것이다. 이런 일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끝내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도세도 모르게 일어났던 강도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반지를 낀 후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자살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 모두 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뒤로 한국에 와서 그 반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만큼 자료가 없더라고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서적을 통해서 뒤졌는데 자료는 없었고요. 우연찮게 어떤 기회로 외국 서적을 얻었는데 그 서적에서 그 내용을 찾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 반지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는 실제 독일군보다 더 큰 실세를 가졌던 SS 친위대의 총책임자로 수천 명의 무고한 유태인을 학살한 주범이었다. 히믈러는 히틀러의 보디가드로 시작해 나치 시대 제2의 권력자로 급부상했다. 나치의 전성기였던 1943년 히믈러는 이 반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그리고 이 반지를 SS 친위대 장교들이 끼게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반지는 게르만의 우월성과 용맹성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믈러는 게르만의 우월성과 용맹성을 반지에 불어넣기 위해 놀라운 일을 저질렀다 한다. 그것은 이 반지를 만들 때 다량의 유태인의 피를 섞었다는 것이다. 유태인의 피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반지 제작 과정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리고 이 반지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죽음의 행렬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지에 서린 저주의 손길이 그들의 주변으로 점점 다가와 어김없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봄 병우군 서바이벌 동호회 사람들과 자신의 밀리터리 가게에서 함께 모였다. 다음날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냐? 글쎄 말이야. 야, 우리 이러다 내일 게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갠다니까 뭐 두고 봐야지. 야, 봐봐. 근데 쟤 뭐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왜 지난번에 영국 갔었잖아. 그 옥스퍼드 뒷골목에서 구입했는데 거의 헐값에 구입했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어떻게 그래. 100파운드 줬어. 야, 이거 보통 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거야? 1943년 2차 대전 때. 야, 나 한번 껴보자. 이야, 이거 한품 나겠는데? 어?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예정대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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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는 서바이벌 게임의 프로였기 때문에 그날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과연 반지 때문이었을까? 형, 진수 형은 괜찮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야, 근데 하루 이틀 서바이벌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요즘 지방 출장이 많던데 그래서 그러나?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해가 안 돼. 야, 나 먼저 간다. 예, 형 같이 가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그래, 가라. 예.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들과 헤어진 후 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뭐야? 우리 집사람! 반지를 보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유난히 좀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속 있던 거 취소하고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불길이 솟고 있었죠. 다급한 마음에 일단 집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은 아니었고 저희 옆집에서 불이 나서 저희 집 쪽으로 옮겨 붙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휴가 살던 마을은 재개발 중이라서 모두 이사를 나간 상태였고 유독 휴의 가족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집에서 불이 난 것일까? 화재의 원인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머릿속에 스치는 게 반지가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겪은 화재 쪽에서 반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용기. 그는 너무나 피곤해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끔찍한 꿈이었다. 반지를 처음에 만지고 나서부터요 악몽이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보통 수용소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수용소보다는 훨씬 더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또 반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 피를 넣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잔인한 반지 만드는 방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쁜 일들 당하셨던 분들은 소름 끼쳐서 이제 반지를 보시진 않으시고 계시고요.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 아무래도 유태인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곡된 민족 우월성이 만들어낸 반지. 그리고 이 반지와 얽혀 55년간 일어났던 불운한 사건들. 혹시 이 반지에는 정말 잔혹하게 생당한 유태인의 원혼이 깃들여져 있는 것일까? 병욱 씨 주변에서 반지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 반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반지의 주인 이병욱 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역시 악몽을 겪었다. 하지만 반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일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나치 SS 친위대 반지를 성수에 담가놓고 있다. 라고.